지난 4월 10일 15시 40분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 송청리 산 43번지에서 발생하여 북포 정중앙면 가오장리까지 8개리에 걸쳐 확산된 산불에 대하여 오늘 오전 09시부로 주불 진화를 선언합니다. 산불은 현재까지 4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산불 영향구역은 양구 송청리와 연접한 죽곡리, 황간리, 송우리, 청리, 용하리, 야촌리, 가오장리 일부에 걸쳐서 총 720헥타르의 면적으로 잠정 확인되었습니다. 양구군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피해였음에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명과 재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된 것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불 확산 및 진화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4월 4일 15시에 산불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진화 자원의 전진 배치와 산불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인 4월 9일과 10일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38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양구군 또한 단 한 사람의 부주의한 소각행위로 인하여 순식간에 많은 살림의 소실과 사회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4월 10일은 순간풍속 초속 10m를 넘는 강풍과 그간 가뭄으로 인하여 산림 내 연료물질이 매우 건조해져서 산불이 순식간에 확산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과 중요 시설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산불 진화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전국의 동시다발 산불 상황에도 부족한 진화 자원에도 불구하고 유관 부처의 산불 진화 헬기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 밤새 고군분투하신 산불 진화대원들, 또 군, 경, 소방 공무원과 강원도 양구군의 관계 공무원 등의 노력으로 무사히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진화 과정에 어려웠던 점은 첫째, 최근 극심한 가뭄과 강한 국지적인 강풍으로 인하여 산불 발생과 더불어 급속한 확산으로 초기에 불가항력적으로 피해 구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산불 확산지와 연접한 곳이 인구 밀접 지역으로 최우선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어하는 것이 매우 긴급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 오전에 강한 연무로 인하여 헬기 투입이 제한되어 화선 진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민북 지역과 고성, 인제, 연천 등 비무장지대와 경북 군위, 강원 정선 등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 진화 헬기 자원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지만 피해 구역이 넓어서 숨어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일과 노력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장에는 헬기 12대, 야간 열화상 드론 3대를 대기시키고 산불 전문 진화대원, 감시원, 공무원 및 군 병력 등을 충분히 투입하고 책임 구역 등을 할당하여 산불 진화와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즉시 산림 분야 조사 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산림 피해 조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 또 경제림 조림 및 산림 생태계 복원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양구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산림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산불 진화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신속한 복구를 통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예전보다 더욱 푸르고 울창한 산림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또 지방정부 등 유관부처와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고 또 산불 현장에서는 산불과 싸우기 위해서 나서주신 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관계 공무원 등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 주민의 헌신적인 지원과 양해에도 감사드립니다. 산림청이 정한 대형 산불 대책 기간이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향후 산불 대응에 있어서 더 강력하고 신속한 진화체계 구축과 함께 예방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산불 기간 중에 산불 방화 실화자에 대한 철저한 검거와 엄격한 처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 감시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양구 대형 산불 주불 진화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